올해 박성준 의원입니다. 김혁수 센터장에게 좀 질의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위기 관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베테랑 센터는 위기 관리하는 거죠? 네, 그렇죠? 테러에 관련해서 위기 관리. 아니, 국가 위기 아닙니까? 테러라고 네. 하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방입니다. 예방도 중요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건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고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러면 이 대터라 종합상황실에서 나온 이 보는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정확한 보도입니까? 아니에요? 보고예요? 아니에요? 그걸 얘기를 하셔야죠. 네, 저... 그... 정확한 보고 아니잖아요. 특수은 뱉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내용을 작성... 아니,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결과물을 얘기할 때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나온 이 보가 정확한 보고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보고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얘기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속 정확 보고인데 네. 이 보고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조사했어요? 그 정확한지 아닌지 말씀이시죠? 그렇죠. 정확한지 아닌지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컨트롤타워는 어디예요? 이 위기관리에서 대테러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는 어디서 합니까? 테러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대테러 센터에서 합니다. 대테러 센터가 위기 관리 다 하는 겁니까? 테러에 관련해서. 테러에 대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한 거예요? 지금 봤을 때? 그 테러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된다는 것은 테러라고 학동 조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확한 보도가 안 됐다라는 보고가 안 됐다라는 건 뭐냐면 마사지가 들어간 거예요. 소방청에서의 보고와 최종에 있어서의 대터러 종합 상황실에서 2보에 만들어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사지를 한 거죠, 이거는. 왜곡을 한 거죠. 이 사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했어요? 의원님, 제가 잠깐만.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 인지가 위기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황 인지. 상황 인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왜곡됐다라는 거고,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서 마사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테러 판단이 나는 순간에는 거기 때부터 저희들이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과물로 봤을 때 지금 잘못된 보고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책임 소재를 밝혔냐 네, 이겁니다. 결과물 자체가 저희 센터에서 작성을 해서 배포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아니 책임을 전가하면 돼. 지금 아니다. 제가 얘기했다.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대테러 센터라면서요. 그러면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고가 상황 인지와 보고가 잘못됐다면 대테러 센터에서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행안위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합동조사팀에서 지금 테러가 아닌지 지금까지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조사하고 있어요? 네. 그 당시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공중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기자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해서 암살 테러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분명한 테러죠. 대테러 센터장일 때 국제정치에서 테러가 어떻게 유정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전쟁이라는 개념이 국가 대 국가에 대한 개념이었다가 탈냉전 이후에 인간에 대한 테러가 있다 보니까 인간 안보에 대한 개념도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테러에 대한 부분도 전쟁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국제정치에서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겨냥해서 목숨을 겨냥해서 암살 테러 했다. 주관적 신념에 의해서 테러를 했다고 하면은 이건 테러가 정확한 거예요. 이걸 테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테러라고 규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대테러 센터장이나 컨트롤 타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걸 테러라고 규정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 거예요. 지금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국제정치라든가 현실정치에서 있어서의 이 테러라는 규정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육사 나오셨고 네네. 테러 관련된 일을 쭉 해오셨는데 국제정치 네. 상황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테러예요. 분명히 암살 테러예요. 이거는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러라는 것은 테러 방지법상의 테러가 있습니다.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행안위에서. 예, 예. 행안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산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대응할 때 있어서의 테러 대응 역량들이 투입되는 거하고 자, 센터장님 네. 센터장이 그 법률 대테러 방지법 얘기하는데 네. 그 내용을 가지고요 국제정치학계라든가
국제 안보를 전공하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시죠. 이거 다 테러입니다. 정치 테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테러라 규정해서 처음부터 초기 대응해서 마지막까지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해보죠. 네. 그러면 지금 대테러 센터가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 공유를 어디 하고 합니까? 테러라, 국정원하고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테러 징후 횟대치에는 국정원 대테러 통합센터.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에 보고합니까? 국가안보실에 보고합니다. 보고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상식적으로 네. 생각해보죠. 이 사건이 발생하고 대통령이 정치 테러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테러라고 규정을 했을 때 국가안보실이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의 NSC가 대통령이 이건 테러다. 부시 대통령이 부시는 전쟁 중이에요. 그 책 밥 우드워드가 썼는데 테러라고 하는 부분을 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면 NSC가 국가안보실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국가안보센터가 작동을 하는 거고. 그럼 대통령이 이걸 테러라고 규정을 하면 국가안보실은 이건 테러라고 규정을 하고 대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의원님 예.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대통령께서 테러라고 말씀하셨고 총리님께서도 지난주에 있고 나서 테러에 관련해서 일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하고 자 보면요. 네네 정치권 네. 지금 그 행안위에서 얘기한 그 내용의 반복적인 얘기인데 네 계속 반복됩니다. 이 규정은 테러인 거예요. 분명히 암살 테러인 거고 규정을 해서 초기 대응부터 갔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국가안보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테러라고 규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문자를 축소 왜곡했다라는 것은 대테러 센터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정원이나 네, 축소 대테러 센터에서 축소 왜곡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은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센터에서 조직적으로 배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사안이 밖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인을 했고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드린 사항 전체이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테러의 어떤 전반적인 정의 그것과 테러 방지법상의 테러의 정의는 대단히 특수한 관련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될 때에 어떤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위 때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러의 정의는 국가별로 다 틀리고 UN에서도 틀리고 합니다. 그래서 테러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그 정의를 어떻게 예 그래서 그 문제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테러 센터장님 계속 좀